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의 시사 대담에서는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성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노조위원장이십니다.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니까 귀가 번쩍 뜨시죠? 오늘 부정선거의 역사 개요 핵심 포인트까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참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건데, 예, 예. 이 사전선거 개표 조작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예. 국민들이 지금 신경이 날카로운 핵심 문제가 뭡니까? 그, 요번에 그 핵심 문제는 그 사전투표에서 그 투표장에 가면 신분증을 제시하면 투표용지를 프린트로 뺍니다. 예. 빼는데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는 반드시 그 바코드를 넣으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막대 모양의 표를 넣으라고 예. 분명히 그 제시를 해놨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QR코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 말 자체가 바코드나 QR코드나 말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이제 QR코드가 첫 번째 이제 문제이지만 예. QR코드가 결제하면 다 결제 라인이 그게 이제 공문서에 다 적혀 있겠네요. 그 QR코드를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선거법 소송 제기한 후보자나 선거인 정당에서 그 정보보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화이라고 전다 그 찾아내면은 그 QR코드 안에 어떤 정보를 넣는지 다 밝혀집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 두 번? 예, QR코드. 요번에 이제 바코드를 QR코드를 사용한 그 선거법 위반이고 두 번째는 전자기 표기를 사용하는 자체가 위반입니다. 자체가요? 자체가요. 사용하는 위반입니다. 그거 알았습니까? 아, 저도 처음 들었죠. 처음 들었습니다. 그 국민들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각 가정에 전부 전자개피가 있고 하니까 어떻게 전자개피를 쓰는데, 전자개피가 아니라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 컴퓨터 때는 전자개피를 쓰는데 어떻게 위반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그 왜 그러냐면 그 전자개피는 대통령도 결정하고 국회의원도 결정하고 지방의회 의원도 결정하고 하니까 뭡니까? 권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법으로 엄하게 규제를 해놨습니다. 제작이라든가 보안 관리하는 거. 그게 이제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치구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치구조 조명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개표만 전산조직으로 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4월 6일 날 나왔던 미국 워싱턴 DC에서 나왔던 타라 오란 분이 예. 한국에 관한 그런 영어 예. 이 조작 문제 예. 그걸 다룬 걸 보니 거기에 다른 대부분의 나라는 뭐 일렉트로닉 카운팅 머신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이미 그 2000년도인가 그 빌 게이츠가 거기에 대해서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책 제목을 잃어버렸는데 그 내용에 전산조직을 활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컴퓨터 시스템이 전산조직입니다. 한글로. 그걸 활용하려면은 그 해킹을 막아줘야 사용하고 인터넷 고속도로에 그 막히는 현상이 없어야 그 선거 같은 데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이미 그 빌게이트라는 분이 명확하게 전 세계에 알려줬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QR코드 예. 문제, 두 번째 전자개표 문제, 세 번째는 예. 개표장에서는 반드시 그 창간인이 창간을 해줘야 개표가 완전하게 끝납니다. 지금 중앙선관위가 사실 2000년 선거 때 창간인 불비로 창간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창간인이 적어가지고 사실은 선거 무효였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고쳐라, 법을 고쳐라, 제대로 하라. 아직까지 안 고쳤습니다. 지금 요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당에서 장관인을 6인 이내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개표장에 6인 이내 최고로 많이 들어간 숫자가 6인입니다. 예. 네, 개표장에 이번에 제가 강남 개표장에 갔거든요. 장관인을 갔는데 18줄이 있었습니다. 한 줄을 개표 1반, 개표 2반, 개표 3반, 개표 18반까지 있었어요. 그게 전부 다 있으면은 개표 장관인이 한 반마다 처음부터 붙어가 아니고 나중에 위원장 공포할 때까지 계속 따라가면서 그 투표용지가 제대로 처리되어 가는 것인지 확인되어 제대로 분류되는 것인지 하면서 가가지고 위원들 서명 날인을 거쳐가지고 위원장이 공포를 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줘야 그 개표가 완벽한 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반 이상은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어. 개표 장관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완벽한 개표 불능 상태. 그렇게 개표 창간 원칙은 이번에 당년 선거무효 됩니다. 2017년도에 그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우리 언론에 많이 그 보도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창간인 일부가 창간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확인되니까 오스트리아 선거 관련해서 확인되니까 바로 선거무효 선언을 했습니다. 대단하네. 그 이 원칙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똑같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 그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도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반했다. 그럼 우리가 선거법을 개정해가지고 바로 해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이유가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만 코치고 야단 듣고 막 딴 데 좀 공문을 그만두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우기고 뭐 지금도 우깁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그 우기는 내용을 인용을 해가지고 또 허위 판결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간이 너무 커져가지고 국민을 만지고 우습게 생각하고 안 행위지 않나 이래 봅니다. 이번에는 뭐 보니까 국민들이 네. 좀 이렇게 유튜브 방송 나가면 댓글을 많이 다는데 네. 함부로 대접받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18년 동안 투쟁했는데 국민을 국민답게 한 번도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리고 고치고 공명선거를 해가지고 공명선거를 하게 되면 좋은 정치인이 뽑히거든요. 제대로 검증을 해가지고 뽑히면 아마 국민들한테 그분들이 참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산출해가지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저는 그래도 부정선거를 해서도 뽑힌 정치인이 행복하게 국민들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근 20년이나 세월 동안 잃어보니까 스물 나라가 지금 망해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하늘로 올라가도 모자라는데 그대로 꺼졌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문제 측면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예, 세 가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뭐고 하면은 그 대표님도 저 가보셨을 겁니다. 투표장에 투표를 하러 가면 신분증을 주면은 투표용지를 주잖아요. 그 투표용지를 주는데 투표용지 그 모서리에 번호표를 떼가지고 주지요. 예. 그 번호표를, 그 투표용지 1년 번호인데, 번호표를 떼고 나면 내가 기표가지고 넣는 투표지에는 번호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내가 그 투표지 분명히 투표를 해 넣었는데, 그 투표지를 뭐 이동 중에 바꿀 수도 있고, 이동 중에 통을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수만큼 집어넣으면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불법행위를 이루어질 수 있는 투표용지로 관리했는데 원래 선거법에는 그 150조의 10항에 해가지고 반드시 1년 번호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당일에 예. 들어가면 이렇게 절취해가지고 그 번호 절취가 떼가지고 집어넣고 집어넣고 그다음 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준단 말입니다. 그 투표용 번호 없는 투표지에도 번호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표를 더 정확하게 하려면 번호 없는 투표지에 그 번호가 들어가고 그 밑에 또 다시 번호가 하나 돼서 그걸 찢어가지고 선거인한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거인이 내 표, 나는 내 번호가 이거다. 그럼 만약에 아, 부정선거 임원이 좀 시끄러우면 내 표 한번 보자. 내가 그때 1번에 찍었는데 내 표 한번 보자. 그럼 자기 표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야 선거관리위원회도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견제가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선거 투표 용지 관리의 부실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예, 옛날부터 제가 그 노조 연장할 때부터 그 번호 넣어야 된다. 우리는 선거인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니다. 꼭 이렇게 했는데도 저의 교섭 대상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거든요. 그분이 마인드가 어떻게 됐나 하시는 말씀이 노조 연장이 일 안 되도록 한다. 근데 기본적으로 네. 그게 이제 관인이 안 지키기 때문에 그냥 프린트해가지고 관인을 근데 관인은 있는데 번호를 안 넣는 거예요. 안 넣으니까 이게 바뀌어도 누구 편지 솔직히 말로 나쁜 마음 먹으면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시간적인 그게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빈미를 절대 안 줘야 되는데 빈미를 계속 제공해 왔던 그리고 그 QR코드도 저도 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네. 바코드로 되어 있고 숫자를 육안으로 확인하면 원래 바코드 규격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코드가 있고
밑에 숫자가 같이 들어있는 게 예, 예. 기본적인 바코드의 규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바코드라는 것은 기계로 판독이 쉬울 뿐만 아니라 예. 사람도 판독이 쉽고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일련 번호가 본 투표 용지에도 있고 절취선 아래에도 예. 있으면 떼면 언제든 내가 확인할 수 있는데 QR코드로 돼 있으면 사람이 이게 이 QR코드에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다고는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내 일련번호가 몇인지는 금방 판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부정투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맞습니다. 않나 예.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거는 선거인 위주로 해줘야 됩니다. 네. 선거인이 딱 보고 파악해가지고 맞다, 공정하다, 이게 느낌 딱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놓으면 이게 뭔지, 내 정보를 어떤 걸 넣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 만사가 예. 기본적으로 다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잘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권자니까 주권자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연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니까 예. 국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그렇지. 자기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맨날 선거만 고민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되죠? 제가 그 근무를 했는데 최고 힘든 것이요. 권위주의가 너무 팽배했어요. 밑에 제가 노조위원장이라서 의제기를 했지 일반 직원으로서는 의제기하면 승진 기타 등등 인사에 엄청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조위원장을 하니까 뭐 승진 인사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사실 노조가 있어야 서로 견제되면서 좀 뭡니까 그 조직이 썩지 않고 건전하게 갈 수 있는데 그 노조를 그때 제가 그만 제가 저를 보면 제가 정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없을 때 김정일의 지령을 받아가 일하는 것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도 깜짝 놀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이제 한번 해놀랬더니 세상이 다 이렇게 예. 그 뭔가 본질적인 활동에 좀 더 집중하면 예. 훨씬 더 좋은데 저도 뭐 이렇게 유권자 입장에서 이번에 보면은 예.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런 선거제도 하나 이렇게 신뢰를 줄 만큼 발전이 안 된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좌괴감 같은 게 많아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기술이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었나? 내가 이거 보내지 받았다입니까? 그럼 그거를 스캔 때까지 다 저장해 놓으면요. 내 투표지 보십 딱 하면 탁 넣으면 탁 나오도록 할 수 있어요. 그래 할 수도 있는데 그래는 안 하고 자꾸 요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아 국민들이 일어나면 아 우리 서고 모든 건 전부 오픈하겠다. 공문도 계획서부터 모든 것까지 뭐 중앙선관위, 시도선관위, 중앙선관위 전부 오픈할 테니까 할 테니까 봐라. 그리고 전산 전문가 오세요. 보세요. 그럼 검찰은 수사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또는 이 선거문은 권력이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결정된 권력에 대해서 그대로 잘 적응하면서 정당성이 정당성이 확보되어 서로 일을 잘할 수 있는. 타라오 그게 논문 네. 한국의 저 선거 부정 사건에 대해서 미국에 나온 최초의 논문 네. 같은 거 보면 그런 인상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유권자는 의욕을 가질 수가 있고 네. 그 의욕을 가지는 것이 요즘 정상입니다. 가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그건 아니고 의욕을 가진 건 정상적인데 네. 그 의욕을 해소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라고 이야기. 맞습니다. 네. 그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예. 볼리비아의 뭐 사례처럼 어떤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는야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지금 종이거든요. 종이기 때문에 주권자의 그 따라야 되는 것이고 오래간만에 종이란 이야기. 종 역할을 네. 말해야 되는 지금 거의 바뀌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이 완전 왕이고 우리는 완전 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통계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왕왕 예. 나오면은 예. 그러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아 통계적 문제는 우리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분석해서 향후에 정확하게 알려드리겠다. 예. 그 통계적 문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그 통계 자료를 만든 게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자료에 따라 가지고 예. 그래프도 그러고 막대도 그렇고 그렇지, 하니까 그렇지. 예. 이상하니까 예. 그래서 참 이 야,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모든 게 다 소비자 위주로 가는데 예. 저렇게 좀 이 뭐라고 할까 이 위계 질서가 강한 예. 그런 듯한 그랬습니다. 제가 그 선거에서 단속을 또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구식 카메라 무거운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하면은 뭐 범죄는 범죄를 저지르고 쫓아가는데 이게 무거운 들고 촬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카메라 사달라, 디지털 뭐 녹취기 사달라 뭐 이런 거 다 했지요. 그거를 금방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한참 후에 이제
예상이 집행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는 네. 조금 이따 한번 시작해 보죠. 예, 그럽시다. 예.